활동명 리즈, 본명 김지원, 출생 2004년 11월 21일, 출신 제주도 북제주군 에어룩 광역리, 키 170cm, 혈액형은 AB형이다. 2021년 12월 1일 아이브로 데뷔했으며, 팀에서 안유진과 함께 아이브의 보컬 라인을 맡아 음색 요정을 담당하고 있다. 리즈라는 예명은 영국의 유명 작가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에 등장하는 매력적이고 자존감이 높으며 영리한 여주인공 엘리자베스 베넷의 애칭에서 따왔다고 한다. 우아하고 자존감이 넘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는 뜻이 담겨 있으며 처음 예명을 들었을 때 이름이 예뻐서 너무 좋았다고 하며 예명과 그 속뜻을 폰 메모장에 써두고 자주 봤다고 한다. 제주도 출신이다. 당연히 제주어도 구사할 줄 안다. 가끔씩 버벅일 때도 있는데 제주어를 직접 말할 때보다 들을 때가 더 많아서라고 한다. 안녕하십니까 리즈유다. 이렇게 애프터라이크로 컴백하신 뒤 다이브 많이 사랑해 주시면 어머. 또한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살아서 그런지 제주 사투리를 매우 잘 알아듣는다. 여담으로 제주시 KBS 어린이 합창단 출신으로 합창단 시절 불렀던 제주도를 주제로 한 동요 조아마시를 박재범의 드라이브에서 불러 화제가 되었다. 언제 왔습광 어제 왔으다 어디 간수광 제주 간수다. 2019 스타쉽 엑스펩시 오디션을 통해 회사에 들어왔다고 한다. 신기하게도 이 오디션의 홍보 영상에는 아이즈원 시절의 유진과 원영이 출연하였다. 해당 오디션에서 노래, 비주얼 모두 압도적이었다는 관계자의 믿거나 말거나 후기가 있다. 스타쉽에 지원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광수의 팬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회사에 대해 몰랐을 때 소속된 연예인 목록을 봤는데 런닝맨 팬이자 이광수의 팬이었던 리즈는 이광수가 킹콩 바이 스타쉽에 소속된 것을 보고 거기에 가면 이광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지원한 것도 있다고 한다. 당황하거나 급할 때에는 리즈어를 하기도 한다. 많은 팬들이 처음 듣고는 제주어인 줄 알았는데 제주 출신 팬들이 직접 들어본 결과 제주어가 아닌 리즈어였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네, 지금 약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띵 이렇게 되겠는 거. 이렇게 하면 융 이렇게 될 거예요. 또한 기분이 좋거나 긴장하거나 당황하면 이상한 소리를 낼 때도 있다.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자기 터져 나오는 것이 매력 포인트로 이때 아이돌 필터도 잠시 벗겨진다. 데뷔 쇼케이스와 소개 영상에서 왕감자송을 불렀고 예능에서도 개인기로 쓰고 있다. 부끄러움이 많아서인지 잘하고 있는 와중에도 자신이 웃음이 먼저 터질 때가 많다. 특기가 된 계기는 유튜브를 보던 중 대형단 감자를 보고 따라해봤는데 어머니께서 이를 보고는 잘한다고 하면서 연습 후 개인기로 활용하라고 추천해주셨다고 한다. 스타쉽 특유의 감성 보컬 포지션이다. 맑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음색이 매력으로 꼽히며 특히 가성을 섞고 노래할 때 몽환적인 느낌이 잘 나타난다. 팬들 사이에서 리즈의 파트를 극락 파트라고 칭할 정도다. 보컬 선생님 피셜, 리즈의 목소리는 듣는 사람의 귀를 사로잡게 만드는 감성을 갖고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한다. 쑥스러움이 정말 많아 데뷔 초에는 혼자 카메라 원샷을 받는다든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 부끄러워하며 얼굴이 새빨개진 적이 많다.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거나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잘 못하고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다. 그러나 아이브 활동을 기점으로 예능 등의 컨텐츠에서 매우 밝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했다. 숨겨진 끼와 입담, 개인기 등의 예능 포텐이 폭발하면서 재미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고 현재 안유진을 이어 아이브의 차세대 예능 기대주로 꼽히고 있다. It's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It's beautiful life. 너의 뒤에 서 있을게. 이목구비가 크고 뚜렷한 서구적인 외형이다. 스스로 외모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곳으로 눈을 꼽기도 했다. 또 스스로 보조개도 자신의 매력 포인트로 꼽았으며 여담으로 보조개는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한다. 키가 170cm로 장신이며 전체적인 골격도 작지 않은 편이라 이상적인 건강미로 여겨진다. 라이브가 워낙 피지컬이 뛰어난 그룹이다 보니 키가 큰 게 확 느껴지진 않지만 다른 연예인들 옆에 서 있으면 확실히 피지컬이 좋다고 느껴진다. 녹음을 하기 전에 국밥을 먹는 루틴이 있다. 연습생 시절 이서와 함께 월말 평가를 앞두고 설렁탕을 먹고 평가를 잘 본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담으로 월말 평가를 앞두고 긴장을 풀기 위해 이서와 함께 우엉청심어를 가지고 와서 먹기도 했다고 한다. 이상이다.